북미 대표 선발전 상황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북한 그리고 TSM의 경기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화진, 양옆에는 도움 말씀 주실 고현기 해설 그리고 박성준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하이. 네, 하이 하이. 부모님. 아주 상큼한 아침이네요. 벤은 녹턴 트위치 쉔 그리고 리신 이블린 애쉬 먼저 해주신 모습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혀가 좀 꼬이는데 자다 깨서. 아, 그렇죠 뭐. 아, 이건 뭐. Wild Turtle is actually the one TSM player that you could sort of ban out, and that if you're not on his. 아, SG를 발음하는데 네. 뒤에 음절 하나 더 나올 뻔했네요. 아, 8시인 줄 알았으면. 그렇죠? 왠지 애쉬가 상음절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예, 그렇네요. 나하?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역시나 지금 제드를 바로 지금 발컨 쪽에서 픽을 해줬죠. 네. 예, 지금 그 발컨 팀 발컨의 미드 선수 맨클라드 선수가 정규 시즌에서 제드를 네 번 플레이해서 3승 1패 예,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어요. 네. KD도 괜찮네요. 그렇죠. 네네. 4.1의 KD.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제드 같은 경우에는 미드에서는 거의 열려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가져가는 네, 이런 성향이 크거든요. 얼마 아니, 바로 어제 결승 경기였죠. 네. 결승 경기에서도 블라인드 픽에서 이제 다들 선 예. 네. 아니 다른 선수가 아니죠. 예, 그 페이커 선수와 류 선수가 네. 예, 제드를 하는 3, 4위전에서 맞제드 전이 나왔었고요. 네. 이런 거 제가 북미 경기를 어제 보니까 네. 확실히 그 OP인 것보다는 상대 팀의 그 주 포지션 주캐를 네. 밴을 한 경향이 있는데 분명히 제드는 주캐이자 OP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밴을 해야 되는데 살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뭐 제드를 상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애쉬 이런 걸 배나면서 제드를 정체 살렸다는 얘기는 뭔가 카드가 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어, 아리! 아리가 아리로 상대해보겠다. 네. 어떤 뭐 제드가 그래도 좀 좋다라는 게 최근에는 선수들 사이에서도 그 평가가 더 좋아요. 제드 쪽이. 네. 제드가 거의 뭐 그나마 있었던 뭐 카운터라고 했던 오리아나조차도 최근에는 뭐 카운터가 아니다. 예, 제드가 압도를 한다. 거의 이제 라인전에서 거의 무상성에 가깝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또 아리도 핫하잖아요. 예, 그렇죠. 아리도 뭐 제드에 비해서 네. 밀리지 않고 아리도 제드를 상대하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는 해요. 그렇죠. 예. 근데 뭐 프로 팀에 가서 이제 선수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래도 이제는 제드가 예, 제드가 그래도 좀 낫다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제드가 막 암살려고 할 때 아리가 막 훌륭지로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네. 건 되는데 어쨌거나 제드를 상대했을 때 지금 할 만한 챔프는 없다는 말이 많거든요. 그렇죠. 다이애나도 이제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블라디미르 나옵니다. 예, 자크를 상태가 골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금 그 상대로 블라디를 뽑은 거죠. 네, 블라디가 자크 상대로 괜찮다라고 말들을 하거든요. 네, 많이 얘기하죠. 네. 라인전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듣는 네. 제가 CJ의 그 플레임 선수와 샤이 선수한테 물어봤어도 네. 블라디 그러니까 자크가 블라디 상대로 아 카서스 네 카서스를 해주네요. 아, 카서스가 아니에요. 네. 그 어제 경기가 또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리가 설마 탑은 아니겠죠? 이제 이거 여기서부터 많이 고이기 시작하는 게 원래 다이러스와 레지널드의 그런 포지션 자체가 팀 내에서 변화가 생기면서 거기서부터 네. 많은 챔피언 복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꼬이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끼리도 아예 그냥 원래 본 포지션으로 하는 경우가 이제 많고요. 근데 뭐 지금 탈진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리가 탑을 가져도 있긴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레지널드가 우선은 아리를 좀 모습이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미드를 갈 법한 캐릭으로 카소스가 어제 탑을 갔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리가 탑을 가는 모습. 굳이 보내자면은 카소스 뭐 일단 생각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미드 카소스가고 탑에 아리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카소스 자체가 뭐 생존기가 아예 없기 때문에 아리 같은 경우는 6레벨 이후에 생존기 있긴 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긴 라인을 소화하기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뭐 그런 면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은 미드 아리에 탑 카서스를 한다면 카서스는 어차피 6렙 이후에 궁극기가 글로벌 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리의 로밍력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는 미드가 좀 낫다. 네. 실제로 어제 경기에서도 카서스가 탑을 가서 그렇죠. 파밍하는 형식으로 하면서 네. 카사딘이 미드로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네. 아니면은 카서스한테 블루를 주고 네. 본라인이 미드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라인 스왑을 할 수도 있겠고요. 가능성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꼬는 빈이 네. 많았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그 우선권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라인에 대한 우선권은 본인들이 어떻게 꼬냐에 따라 상대가 맞춰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조합 전체의 안정성이라든지 밸런스 자체는 일단 벌컨 쪽이 좀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예, 제드 자크, 자르반, 케이틀린 저희가 뭐 흔히 얘기하는 OP 조합.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살리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죠. 네. 그렇죠. 그 제드 쓰레시까지. 네, 경기 시작합니다. 불칸과 TSM의 첫 번째 경기. 네. 3판 2선승제고요. 네, 첫 번째 경기. 아, 인기가 너무 좋아요. 아. 들리죠?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은 확실히 어쨌거나 케이틀린 상대로 베인을 골랐다는 얘기는 라인 스왑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느껴지거든요. 단순하게 카서스한테 블루를 주고 카서스를 보수 보낼 것인지 라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숙이 들어갑니다. 네. 와드를 하기 위한 아 이거 대마시 깃발로 지금 확인을 했는데 근데 네 이미 네, 와드 됐네요. 블루 쪽이 와드 하고 왔죠. 네. Side lane Karthus just means that he has to be a little bit more defensive. 제가 어제 TSM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거는 뭔가 네 분이 있는 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호흡이 좋다. 개인 기량의 개인 기량 같은 느낌보다는 어제 뭐 카사 쌍카 조합, 카서스 카사딘의 뭐 그런 조합도 그렇고 굉장히 호흡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늘도 뭐 흑진알드가 뭐 지금 팀 내 뭐 네 분이 있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경기력에서. 네. Karthus to the top lane. It's very natural for Karthus to run exhaust. 일단 깊숙이는 들어왔습니다만 인베이딩은 하지 않을 것 같네요. 기원합니다. 메인과 소나 우선 TSM에서 라인을 많이 꼬아줬습니다. 아리가 미드로 가고요. 결국 이렇게 될 거면 포지션을 사실 왜 바꿨는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거든요. 항상 레지날드가 거의 미드로 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이야 물론 많이 꼬았습니다만 거의 뭐 형식적인 의미겠죠. 네. 그러니까 레지날드가 미드 그런 것들 그래서 미드 챔프를 골라요 항상.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투미드 느낌에. 결국은 바이러스가 럼블을 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드를 서는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국내에서 미드 럼블을 했었던 선수는 예전에 훈선수가 네. 그렇죠. 네. 네. 미드 럼블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 근데 이거 벌컨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게 네. 사실 이 정도의 라인샵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네. 좀 맞춰주는 게 오히려 본인들 그 캐릭 상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편했을 텐데 굳이 그냥 일반적인 라인으로 갑니다. 보였죠? 봤어요. 네. 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약간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전면 매우 맞추고요. 깔끔하게 살아갑니다. 이것도 역갱 노리나요? 자 하지만 네 고치가 없는 것 같죠?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네. 미니언 웨이브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랩이라 고치를 아직 안 찍은 것 같더라고요. 예, 안 찍었죠 지금 네. 스킬 상황 봐선. 아 지금 역시 라인 수업을 했을 때 네 네. 블루에 대한 이 압박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지금 아리가 뭐 점화가 없긴 하지만 이거 충분히 제드 입장에서는 살려야 됩니다. 네. 네. 이게 제드 아리가 제드 상대로 좋은 게 이 6렙 전 타이밍이거든요. 네. 좋다고 하는 게. TSM의 라인 스왑. 아 여기 3렙 3렙 3번 아 전멸. 아 그렇죠. 웨이브가 밀려오는 웨이브입니다. 타워 피도 반 가까이 빼겠는데. 제가 북미 경기는 처음 중계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전멸이 참 쉽게 빠지네요. 쉽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빼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본인들이 쓰는 거예요. 아하. 실제로 어제 경기에서
바로 앞에 있는 상대에게 전멸 탈진 이런 거. 전멸 방 정멸 음파 이런 거 막 말도 안 되는 거 나오거든요. 그런가요? 전멸, 어제 정말 재미있었던 네. 장면이었는데 참 저 명장면으로 꼽고 싶습니다. 우리 체우스터의 차우스터의 네. 뒤로 크레센도 채씨 가문의 아 부스터 훌륭한 네. 아 부스터 실제로 그 조합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받아 먹어야 되는 조합인데 아. 차우스터가 세 번 연속 전멸 크레센도를 했는데 아무도 안 맞아요. 하지만 4렙의 전멸 탈진이 충격 공포였죠. 네. 아. 제가 볼 때는 한 앞으로 1mm만 걸어간다면 그냥 탈진 걸면 되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임팩트 있게 전멸을 쓰더니 전멸 평타 나왔거든요. 전멸 평타 파워커드를 반드시 너에게 닿기를. 제가 LPL에서 중국 리그 적응한 대로 꽤 걸렸는데 네. 어, 오늘도 쉽지 않겠는데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실제로 1킬을 위해서 3명이 전멸을 써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런 북미 쪽에 확실히 그 성향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 텀 1차 굉장히 예? 예, 많이 체력 빼놨습니다. 네. 이번에 웨인워드 새로 왔고 예, 막기 위해서 우드원 텀에 시티가 오고 있죠. 약간 의아한 게 뭐냐면 카서스가 보실 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자크가 라인을 버티기 좋은데 굳이 베인소나가 탑을 간 거예요. 그냥 미드로 하고 아리가 그냥 탑에서 어느 정도 어, 좀 파밍만 하는 정도로 했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도 있고. 자 이게 카서스 이제 원거리 챔프가 포탑을 끼고 버틸 때와 그다음에 자크 같이 약간 이렇게 몸을 대면서 버티는 챔프가 네. 버틸 때와의 차이점이죠. 네, 네, 카서스 예, 카서스 같은 경우는 원거리에서 스킬로 이제 CS를 챙긴다는 장점은 있긴 합니다만 네. 타워의 타워를 대가로 내준다는 점이고 네. 예, 자크 같은 경우에는 그가 체력을 어느 정도 자식이 이제 몸을 대면서 예, 포탑의 체력을 보존을 하면서 지킨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봐 보였죠, 보였죠. 근데 거기 와드인 거를 모를 거예요 아마. 자, 아 여기서 그렇죠. 이걸 기다렸죠. 넘어갔죠. 황금빛 방패. 자, 따라가긴 좀 부담스럽고요. 어쨌든 자르반의 체력을 많이 빼는데 성공했습니다. And really the patience just paid 네. off in a little. 자 이거 포탑 깨는데 그냥 얘 무시하고 포탑 깨고 있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전멸까지 쓰면서 최대한 지키려는 생각이고. 네. 아 이렇게 되면은 TSM 라인 사업을 했는데 우선 타워 먼저 올렸고 2차 타워까지 네. 푸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점화를 굳이 쓸 이유가 없었던 게 어차피 다음 이게 커버가 없으면은 아군 정글러에 커버가 없으면은 어차피 이번 턴에 그렇죠 어차피 다음 턴에 밀리는 거였어요. 그렇죠. 굳이 점화까지 쓸 필요는 없었어요. 한 턴 번 걸 한 턴 벌려고. 네. 어 이거 아끼질 않는 거죠. 네. 소환사 주문을 크게 아끼지 않더라고요. 네네네. 어쨌든 쿨은 돌아오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소환사 주문을 찍었다면 네 AD AP의 OC 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나하 네. 아마 대부분의 그런 라이너들은 네, 찍기 때문에 네. 진짜 그걸 의도하는 거는 아니겠죠. 그는 줄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되면 카서스와 아래 둘 다 욕심 나거든요. 정상 라인 복귀하고요. 네, 카서스 탑으로 갑니다. 보티오는 내려가는데 카스가 탑으로 아리가 미드 그대로 쓰고요. 본인들이 아주 본래 포지션이 더 편한 거겠죠. 네. 아무래도 자 이거는 TSM 쪽에서 드래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카서스가 6위거든요. 네. 네. 어차피 카서스 자크 서로 탑에 있었을 때 카서스는 아래쪽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진홍국으로 네, 자크 같은 경우에는 안 되죠. 네 안 되죠. 예. 들어갈 수 없어요. 진홍국의 부담이 되거든요. TSM 첫 번째 드래곤 가져갑니다. 아, TSM이 어제도 그렇고 굉장히 드래곤 타이밍을 잘 재요. 보티오가 내려간 타이밍 정확히 맞춰가지고. 네 이거는 딜교환 안 되죠. 자크가 진입을 하면. 지워주고요. 자르반 살짝 위드 쪽. 이게 지금 카서스 첫 진홍구 타이밍이 어떻게 TSM이 이득을 보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되려면 아리가 로밍 갔을 때 네. 아마도 이제 봇에서 뭔가 한번 쓰여질 것 같은데 워낙에 와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쉽진 않아요. 네, 앨리스의 움직임도 지금 중요합니다. 카이러스는 어쨌든 만라인을 생각하자면 자크 생각을 했을 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딱히 만라인이라는 개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어차피 골라서 라인업하고 적당히 라인 단계가 무너지는 시점에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자크 대기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고요. 세총 발사 잘 피해 들어. 아, 지나갔네요. 손을 많이 봤어요. 네. 괜히 많이 맞고 있죠 지금. 그냥 뺐어도 저거보다 덜 나갔을 것 같은데. 네. 춤추다가. 그 사이에 지금 제드가 기환을 하면 안 되죠. 이해하더라고요. 자, 아리가 좀 압박을 넣습니다. 자, 두끼 돌아서 울렁질주가 있죠. 와, 네. 야,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상대방의 스킬을 다 빼고 훈련지 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네. 분명히 처음에 자르바에 들어올 때 훈련지 쓸 수 있었거든요. 방금 한 번의 훈련질주가 네. 앞으로 갔죠? 앞으로 들어가면서 네. 기겁해서 그 시급해서 지금 전멸로 후딱 빠진 모습인 거거든요. 첫 번째 훈련질주, 두 번째 훈련질주 사이에 아. 네. 죽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멸로 나가고 네. 그걸 보고 또 기계적으로 대격변을 썼는데 그것도 두 번째 훈련질주를 네. 막아간 거죠. 아, 저는 이게 실수가 아니라 그 자신의 그 본라이너들이 전부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던지쳐가면서 그 어그를 끄는 거라 생각했는데 실수일 수도 있겠네요. 죽을 뻔했어요. 네, 실수인 것 같네요. 자이즈는 어느덧 바텀으로 왔어요. 네. 자, 와딩 굉장히 꼼꼼해놨습니다. 핑크와드를 사용해서 시야 지원을 좀 주력을 했고요. 어쨌든 레지날드 CS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아리는 지금 쓸데없이 큰 지팡이 가면서 아마도 죽음 붙고 선하기 죽음 붙고 선하기를 먼저 이제 갈 생각으로 보이죠. 번식 루트로 한번 노려보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다이브 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가능하죠. 지금 자크 패시브 쓸 때. 네. 자. 아, 가스가 지금 체력도 약간 빠져있고 마나가 일단 또 많지 않습니다. 네. 들어가죠. 들어가죠. 기창으로 전멸 빼고 자, 이거는 아, 저만 먼저 걸어놓고요. 그렇죠. 깔끔하게 잡히죠. 네. 아, 네. 좋게 아, 자르반이 먼저 퍼스트 블러드 가져갑니다. 여기다 약간 그 자르반이 잘 쟀죠. 기창을 잘 아끼면서 네. 자크의 패시브조차 빠지지 않았어요. 네. 네, 보통은 지금은 이제 대마시아 아니 그 대격변이 먼저 들어갔는데 네. 보통은 이제 상대 전멸이 있을 때는 기창 콤보를 먼저 쓰고 나서 상대 전멸 쓴 거 보고 맞춰서 이제 대격변을 쓰거든요. 약간 그냥 데미지 용인 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여차마다 곧바로 또 풀어버렸거든요. 네. 그 와중에 미드 1차 가져갑니다. TSM 뭐 카노스가 잡히긴 했지만 이 정도면 나쁜 결과는 아니고요. 그렇죠. 추가적인 중립 몬스터 드래곤이라든지 타워 쪽을 지금 TSM이 더 가지가 추가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네. 1킬은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글로벌 골드는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네. 실제로 어디 경기에서도 뭔가 내분이 있는 팀이라고 알 수, 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글로벌 골드 쪽은 항상 챙겨요. 잘 챙겨요. 네. 타워를 동시에 민다거나 아니면 용을 제시간에 챙긴다거나 이런 게 너무 플레이가 좋아가지고 노련하다는 게 많이 느껴지죠. 네. 네. 뭐 승패 숫자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그래도 2위 불카드를 바싹 뒤를 쫓고 있는 TSM입니다. 3위에 바싹이라고 예. 들어갔죠. 예. 자, 어른감으로 지출로 막아놨어요. 야, 이게 되면 기분 좋죠. 크와이크서스가 케이틀린 네 씁니다. 쓰레쉬 방금 전멸을 왜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쓰레쉬가 지금 상대가 나올 수 있는 진출로에다가 완벽하게 지금 영웅 감옥으로 퇴로를 차단해놨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합류를 하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승기를 가져갔죠. 우위를 여기 미드 지금 아리가 아니, 와야죠. Maybe he could have pulled back. Yeah. 카스 너무 전진한 거 아닌가요? 많이 전진했는데 네. 진격의 카서스예요. 오늘 살아갑니다. 아이 도주기는 커녕 이동기가 아예 없는 카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탑에서 상대 1차 타워까지 갈 필요는 없죠.
Dragons up in 10 seconds. 자, 지금 용 지금 10초 남았거든요. 네. 지금 카서스도 어쨌거나 지는 곡이 없고 텔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4대4 싸움을 해서 아주 높은데 자, 서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있죠? 드래곤 타임. 자, 자리반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드래곤입니다. 자, 지금 아리가 올라왔어요. 레지날드 정말 움직임 좋은데 너무 깊숙이 들어왔죠? 너무 깊숙이 들어왔죠? 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칭찬해주기가 무서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가 아까 전에 첫 번째 용 잡을 때 네. 자르반이 이미 귀찮고 용이 잡히는 시간을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상대도 당연히 지금 용 근처에 전부 집결을 했을 텐데 네. 자르반 하나한테 매운 맞췄다고 올라타는 건 아, 조금 오버가 아니었나. 움직임까지는 좋았습니다만은 네. 이거는 용하고 본인의 목숨 바꿨습니다. 그렇죠. 스틸을 위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네. 네. 이 선수가 워낙 예전부터 그 호전적인 선수라서 카서스 과거에 그 시즌2 월드 챔피언십 때 카서스를 플레이할 때도 자기가 그냥 그 고테이브 치고 전멸로 파고 들어가면서 그렇죠. 먼저 이니시에이팅 하는 이런 플레이도 막 자주 보여줬거든요. 카서스 같은 경우는 먼저 그렇게 이니시에이팅이 되고요. 아래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지금은 뭐 사지로 불나방 마냥 걸어 들어갔어요. 그렇죠. Blade of the Ruined King build. 저 이런 와중에 이제 바텀 밀로도 비슷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네. 1어시를 가져간 케이틀링으로 CS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만 네. 네. 아이템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지 어, 않죠. 베인이 네네. 최근에는 정말 보기 힘든 어, 피바라기. 예, 네, 피바라기 특이를 갖는 것 같거든요. 네, 무랑검을 배제한 거죠. 용소드. 네. 무랑검을 배제한 베인은 정말 오랜만인데 저도. 그렇죠. 베인 어쨌거나 공속이고 약간 느낌이 그 원딜보다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쌔신 느낌? 그런 게 좀 짙거든요. 뒤에서 그냥 딜만 넣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 그 짧은 사거리로 굉장히 어쌔신 느낌을 좀 싸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모란검이 확실히 공속이라든지 그 액티브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맞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 아, 자르바 기찬 꼽히는 타임이었나요? 네. 네. 확인을 했죠. 스티날드의 그런 플레이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어제 제가 얘기했던 건데 오리아나가 자기 머리 위에 공 달고 전멸 쓰고 궁 쓰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게 알다는 건데 하긴 해요 종종. 어 이거 결정 시간. 자 선택해야 돼요. 그 역시나 저 선택해야 돼요. 야. 결국은 네, 그러니까 이게 케이틀린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아리가 내려오는 거를 저기 용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냥 버린 거예요. 왜냐면 충분히 케이틀린이 카이팅 해주면 슬래시 살릴 수 있었거든요. 아리가 도착한 순간 네. 더블킬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나 선피바라기를 가다 보니까 한 발 한 발 평타 데미지는 확실히 모란검을 갔을 때보다는 많이 들어가네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아까의 그 전멸이 너무 아쉽게 됐죠. 네. 그렇죠. 고침을 했었죠. 네. 이들인데 잘 몰라냈어요. 네. 아리 옆에서 오고 DSM in control 아, 네. 일단 goes down. 타워 먼저 가져갑니다 TSM 이렇게 되면서 전라인 1차 타워 모두 밀어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킬이 조금 뭐 하나 밀리긴 하지만 역시나 TSM 글로벌 골드는 항상 앞서요. 용도 두 마리 정도 챙겼고요. 2차까지 깊숙이 압박합니다. 네, 아리가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만 뒤에서 자르반도 오고요. 자 지금 앨리스가 없기 때문에 4대3 데뷔 전멸 먼저 야 이거는 그림 같았네요. 와일드 트릭 어 제드 야 이거는 잡히죠. 네. 버리고 와야죠. 아 잡히긴 했지만 방금 파이팅이 그 좋습니다. 시간 네. 많이 끌었죠. 아 방금 그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4대 3인데 그 2대 3이 잠깐 2초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그냥 다이브 쳐버렸어요. 네. 한 2초 후면은 내 상대 두 명이 도착하기 때문에 분명히 전멸할 수밖에 없는 다이브였는데 아 망설임 없이 다이브 판다 너무 좋네요. 네. 팀의 공격성이 바로 드러나는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앨리스가 굉장히 멀었고 네. 예, 진짜 그 찰나의 타이밍만 그렇죠. 약간의 타이밍만 늦췄더라도 그냥 다 예. 전멸하는 그림이었어요. 그렇죠. 4대3 싸움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아... 너무 약간 지금 현재로서는 저들은 답답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미 이제는 킬도 따라왔고 네, 타워도 먼저 밀렸고요. 네, 3킬 정도, 3천 정도 골드 앞서고 있고 실제로 이제 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죠.
기성 야채는 4대 4. 다만 타워 그리고 드래곤 같은 리드 컨트롤 위에서 글로벌 골드는 3000 이상 나네요. 4000 네. 가량 나는 상황입니다. 방금 자막에서 그 벌컨 쪽에 탑라이너의 자크의 승률이 나왔었거든요. 네, 보시면 오전 4승 1패. 어, 승률이 꽤 좋은 편이에요. 이번 경기 지면 승률 좀 떨어지겠는데요. 네. I don't see him pulling over Zuna for this one, so Smithy's still grabbing the red buff. 자, 또 이제 계속해서 먼저 일단 1차 타워를 밀어냈다는 거는 본인들은 너무 많은 이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살리느냐인데 현재까지 아주 잘 살려주고 있는 트리스입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그 미드 타워도 1차를 밀어놨기 때문에 네. 다음 용 싸움도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네. So he's looking for kills on the support. If he can find Bloodwater anywhere on the map, he can blow him up in one combo. 자 역시나 북미라든지 이런 그 유럽 LCS 네. 약간 플레이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파밍 위주의 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뭐 라인 스왑도 하고 막 그랬는데 CS가 그 일반적인 라인을 평 라인을 섰을 때야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예. 오 대파. 자 넣고요. 이거는 야 레지날드 전멸? 살았어요, 살았어요. 둘 다 살았어요. 네. 서로 이제 위협을 느꼈네요. 자크 와서 정말 자, 자크 베인. 지금 자르반이 와주긴 와줬거든요. 자, 베인이 빨리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크레센도는 있어요. 자, 우선 베인 죽더라도 네, 잡아내고 크레센도는 써줬습니다. 세 명까지 하면 잡아. 이제 고치 마세요. 캐티 고치 마세요. 이렇게 되면은 네, 베인도 베인, 죽고요. 네, 베인도 잡고 케이드는 잡아냈습니다. 마지막 크레센도 굉장히 기가 막혔는데. 네, 정말 오래 기다렸거든요. 잘 참았다가 잘 재고 썼어요. 그렇죠. 어쨌든 해줘봤자 베인이 살아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이러스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지금 구르기를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아쉬웠죠? 뒤쪽에 이제 고등의 벽 급했네요. 네. 지금 고통의 벽을 먼저 치는 것보다 기다렸다가 고치 맞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았는데 네. 예, 약간 그 스킬의 순서 자체는 조금 아쉬웠고요. 근데 그게 약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소나가 오라클이 있긴 하지만 용 안쪽 와드를 박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도 인지를 하고 있었죠 대충. 자, 케이틀린 도착하기 전에 이거 용 못 키죠. 세 번째 드래곤입니다. 네, 이거 스틸 못했어요. 예. 그래도 어쨌든 어둠의 통로로 안전하게 빠져나갑니다. 아, TSM 정말 용 잘 먹어요. 탈진, 선탈진 걸어놓고요. 자, 자크 제대로 들어갔어! 아, 이니시, 여기 이니시 제대로 들어갔어요. 부럽네요. 이렇게 되면서 정말 잘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원국 몇 명인데요? HP 빠져, HP. 아, 한 명입니다. 잘 명입니다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렇죠. 굴러. 잡아내고요. 구른다. 여기 그런다. 자르반 한번 다 죽었어요. 전멸했어요. 쫓아가죠. 베인 쫓아갈 수 있죠. 자르반은 잡으러 가질 않았네요. 네. 야. 정말 싸움 잘했거든요. 먼저 쓰레쉬에게 매혹이 들어가면서 네. 이게 잘 됐다 싶었는데 자크가 너무 진입을 잘해줬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벌컨이 좀 유리한가 싶었더니 창판 위에서 갑자기 또 카서스가 진홍국 하면 뿌려주니까 너무 창판이 오래 있었습니다. 이 교전에 한 40% 이상의 딜은 카서스가 넣은 것 같아요. 장판과 진홍국. 와 이게 카서스 넣었다기보다 카서스한테 너무 다 들어갔죠. 네. 카서스가 쌌죠. 예, 그 뜨끈뜨끈한 장판 위에서 카서스 장판 위에서 계속해서 머물러줬고 네. 눈이 나쁜가?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좀 많이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네, 용도 세 마리 챙겼고요. 네. 타워 상황도 앞섰는데 한타도 압승을 했기 때문에 6000골 차이가 나게 됐어요. 네. 아 이런 거 보면은 야 이거 미드 라이너 두 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희가 단순하게 이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도 고유 그 뭐랄까 조합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북미 경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미드 캐릭 두 개가 탑과 미드를 쓰면서 또 라인 스왑으로 서로 어느 정도 버텨주다가 나중에 한타 페이지를 열리면은 탱커보다 더 중요한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딜러들이 어중간한 탱커보다는 딜러
길러가도 훨씬 낫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뭐 그 중에 하나 시도가 됐던 게 탑나이즈였죠. 그렇죠. 예. 그것도 그렇고 또 탑 리산드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탑 그라가스도 보이고요. 네네. 그게다 이제 시작이 되었던 네. 거죠. 실제로 지금 탑 카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동기가 없다는 계속 단점은 말씀드리지만 진홍곡을 뿌려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지금 계속해서 그 라인전 단계에서 거의 5인갱 수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잠깐. 잠깐 화면이 멈췄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아마도 곧 정상화가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카서스 보통은 이제 미드 네. AP 캐리로 많이 쓰입니다만 지금 박성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공급기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멀리 있더라도 전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또 쓰기 나름인 거겠죠. 그렇죠. 네. 단순하게 카스가 뭐 탑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요새는 뭐 미드 탑 보스 서로 라인 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꼬여버리면 카스가 사실 그냥 위험 부담 없이 탑이나 보스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자, 와딩도 굉장히 꼼꼼하게 한 TSM입니다. 지금 뭐 탑에서 미드 내려오는 쪽 라인에 보시면 네. 가로등처럼 잘 밝혀놨죠. 아, 저 정도면은 뭐 네, 내려오는 길이 다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So they're going to start transitioning more into that AD carry style for Vulcan. 그 지금 실제로 미니맵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미 많이 기울었어요. TSM이 벌컨 상대로 거의 뭐 맵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거기다가 딜적인 측면에서도 자크가 지금 마간 신발 하나 네. 추가적인 일단 뭐 기관감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지금 딜템이 없고요. 뭐 자르반은 당연히 지금 탱커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반면에 TSM 쪽에서는 확실히 지금 템이 잘 나와있고 자 알이라든지 카서스 거기다 앨리스마저도 지금 투어 마가 템이 갖춰져 있어요. 자르반 자, 뭐 이렇게 되면서 뭐 TSM이 사실은 TSM이 이렇게 좀 쉽게 이길 거라는 생각은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북미 SS에서 보신 분들이라면 무난하게 볼컨 이기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바로 노도가 나오나요? 지금 상대 이게 예, 카서스, 앨리스 거기다 베인이기 때문에 보스티딜은 가능합니다만은 굉장히 빨리 이거는 나쁘지 않죠? 이렇게 되면 보스티 들어왔어요. 아 먼저 자르반을 잡아냅니다. 네, 이거는 레지날드 쪽으로 지금 다 잡히네요. 다 잡히네요. 바우스 나쁘지 않지만 혼자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 네, 베인 살죠. 베인 살죠. 크레센도 때문에 와 살았어요. 베인 자크 베인 잡으러 갔어요. 아니 베인 CS 먹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자크가 웅크리고 있는 거 봤어야 되는데 네. 베인이 그 체력이 없다 보니까 체력을 채우기 위해서 미니언을 치고 있었는데 자크가 세총 발사하는 거는 미처 보지 못했죠. 와 약간 방금의 바론오더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 우리 템 잘 나왔고 지금 싸우고 싶으니까 와라라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네. 야 어제 그 TSM이랑 어제 TSM 예,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죠? 분위기는 도성한 분위기인데 뭐 옛날 유머 해본지 웃음소리 녹음해서 쓰는 것처럼 그런 걸 수도 있죠. 네 왜냐면 지금 반대쪽에 한 명도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뭐라고 하지? 입 안 벌리고 말하는 거 뭐라고 하지? 복화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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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하고 있었나요? 복분자도 맛있고요. 복화술도 맛있고 뭐죠? 물이 쓰죠 지금 네. 이거 네. 이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복화술이 망했으니까 이어가는 겁니다. 복화술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아,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 네. 아무튼 뭐 이거는 TSM이 정말 너무 잘합니다. 어제 그 네. CLG였나요? 상대팀이? 네. 그렇죠. CLG와의 경기에서도 사실 CLG가 약한 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TSM이 좀 경기력 자체가 한참 위에 있었거든요. 네. 첫 경기에서는 사실 그게 안 느껴졌지만 나중 가서 보니까 한참 위에 있었다고 경기력이. 지금 TSM이 벌컨이랑 경기할 때도 그런 느낌이 지금 다분히 들거든요. 네네. 지금 분명히 TSM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드래곤 템입니다. 아, 또 이번에도 이걸 놓치지 않거든요. 아니 TSM은 올 드래곤 올 바론이에요. 전부 항상 경기가 네. 이게 포탑에서도 숫자에서도 앞서가고 네. 맵을 완벽하게 지금 장악하고 있다라는 증거죠. 완벽하게 지금 중립 몬스터랑 지금 버프 몬까지 다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압박 줍니다. 진홍국도 벌써 쿨이 돌아왔고요. 네. 다르스 같은 게 좀 마음 편하죠.
They've got two more. 아, 카로스 팀 잘 나왔네요. I want to see how far in they can go. 지금 이쯤 되면 정말 좀 괴로운 상대죠? 그렇죠. 네네. 이게 진짜 카로스가 왕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베인이랑 마찬가지예요. 카로스는 많이 죽어도 그냥 저렇게 템이 나와버리면 그냥 죽더라도 그냥 장판만 깔면 된단 말이죠. 한타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심하죠, 상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싸워도 카로스를 밀어낼 순 없거든요. 자, 거기다 지금 레지날드가 아리가 지금 존예물을 시켜 놨거든요. 아, 네. 이러면 가뜩이나 공격적인데 존예 믿고 이거 더 호전적으로 파고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존야가 존야로 이제 아리가 업을 끌고 들어가죠. 아, 들어가죠. 잘 맞췄는데요. 일단 전멸로. 아, 네. 자, 어, 그렇죠. 맞아 한번. 네. 이왕 썼으니까 나무 두 발도 써야죠. 자, 다음 웨이브 때 이거 2차 포기해야 돼요. 그냥 깔끔하게 주는 게 낫습니다. 네. 다이브 당합니다. 네, 자르반 지금 체력이 없어서 지금 잘 비었거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영겁의 대천사 뭐 공허 마가시 다 나왔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아 그냥 줘야 돼. 줘야죠. 그냥 그거 주고 먹으면 갈 줄 알았더니 또 다음 타워 와요. 네. 아 이게 진짜 골치 맞았고요. 이게 왜냐면 약간 밀려 들어오거든요. 이거 조금만 더 여기서 조금만 해도 맞았어. 맞았어. 좋아요. 자, 카소스 들어갈까 말까 약간 갈팡질팡.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하거든요. 진홍곡을 제대로 제드까지 잡아내네요. 네, 더블킬입니다. 완벽한 팀워크네요. 네, 지금은 와 레지날드 아리의 매혹 자체가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갔어요. 네. 고치, 매혹, 크레센도 네. 다 잘 들어갔어요. 아, 억제기까지 가져가고요. 마침 또 탑도 밀려 들어오는 웨이브였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썬파 워머그가 대세였던 시절 있잖아요. 네. 그때 딜러들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완성이 되기 전에 이렇게 딜로 몰아붙여갖고 우리가 졌던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게 느껴져요. 지금 TSM의 경기를 보면은. 네. 네. 자, 북미 대표 선발전 불칸 그리고 TSM의 첫 번째 경기는 TSM이 1승을 먼저 가져가면서 마무리됩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